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첫 손님에게 받은 택시 요금을 모아 기부한 택시 운전사와 수년째 익명으로 전해진 기부금까지 훈훈한 기부 소식을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 퇴직한 뒤 개인 택시를 시작한 61살 박윤석 씨. 일을 시작하며 처음 태운 손님의 수입을 모아 기부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곧장 운전석 아래 봉투에 넣었고 카드 결제일 경우 우선 본인의 돈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120만 원을 모아 자신이 사는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손님께는 기부한데 쓰겠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하시고 또 카드 결제하실 분도 돈으로 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못한 우리 애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자란 애들을 돕고 싶어서. 대리인을 통해 전해진 익명의 기부 소식도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어제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 봉투에는 1,000원짜리 지폐 130장 등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왔었는데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었고 그 100만 원을 주면서 좋은 이웃을 찾아서 취약계층을 찾아서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일 나눔을 통한 얼굴 없는 선행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배 쉰상자를 익명으로 기부한 시민. 2011년 설을 시작으로 24번째 나눔입니다. 기부받은 배는 관내 저소득층에게 속속 전달돼 지금은 20상자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한평에 사는 31살 이주연 씨는 자신이 직접 키워 재배한 쌀 10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많이 뿌듯하고 따뜻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